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무용예술계열 현대무용 전공 이윤경 교수예요. 자, 여러분들이 방학 때 어떻게 생활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줄게요. 방학 동안에는 사실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꼭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학교 생활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, 기초나 아니면 실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나름대로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받고 자기 몸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마냥 놀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본인 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방학 후에 학교에 개강을 해서 훨씬 더 자유롭고 그리고 충분히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천천히 또한 정확하게 또한 항상 지키면서 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한국무용 이효민 교수입니다. 저희 한국무용은 많은 공연과 실습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벌써 한국무용 전공이 생긴 지 15년이라는 역사가 되었어요. 그만큼 저희 재학생들도 항상 땀과 열정으로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. 또한 저희 한국무용 전공은 각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수업을 지도해주고 계시고요. 딱 한국무용 전공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한국무용 전공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무용예술계열 현대무용 전공 학생들 화이팅!